안녕하십니까. 조교입니다. 오늘 실시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배제, 직무정지 했다 하는데 왜 했느냐? 이왜 했느냐를 모르면은 이게 사감이 많이 들어가는 일 같아요. 사감이 사적인 감정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역 휴가 문제가 나오니까 그것을 그냥 슬쩍이 덮어줘도 좋을 것을 윤 총장이 굳이 그거를 뭐윤 총장이 하진 않았지만은 이게 사건화된 데 대해서 추미애 장관은 좀 나쁘게 생각하는 것 같고, 법이 있는데 그걸 또 나쁘다 좋다 얘기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법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야죠. 그리고 처음에 추미애 장관이 조금만 국민들 앞에 겸손했으면은 이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지도 않았을 건데, 어쩌면은 문제를 키워서 이렇게 만든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압박을 참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많이 했어요. 많이 해도, 두드려도 이게 뭔가가 맥히지가 않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니까, 이게, 어르고 아고, 뭐라, 뭐, 누가 뭐라 그랬을 적에, 특히나 어른이 아이인데 뭐라 그랬을 적에, 뭐, 들은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들은 척도 안 하지. 이 기분 나쁘지요. 어른 자존심 상하지. 아무리 또 그러면 아들이라 그러지만은, 아들이 어른인데, 에? 이거 이래 하지 마시더 그런데, 들은 척도 안 하면은, 그것 또한 기분 나쁜 일이에요. 서로가 벌써 여기서부터 하마이, 노선은 아마 벌어지기 생겼는데, 오늘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윤 총장이 꼼짝도 하지 않자 용납을 못하겠다. 비위 혐의 6개로 초강수를 뜬다. 6가지로. 그 6가지를 보면은, 검언 유착이 있고, 한명숙 사건이 있고, 라임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국정감사, 감찰, 직무정지. 뭐다 이래 해도 윤석열 꿈쩍도 안 했어요. 맨 나중에 한 말이 뭔가 하니까, 한점 부끄럼 없다. 나는 한점 부끄럼 없다. 법적 대응하겠다. 법적 대응. 이게 이제 진짜 이제 한번 올케 해보는 거 아닙니까? 법적 대응을 해보겠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이거 가서 안될 길을 이 사람들이, 알 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가는 거는, 첫째로, 위로, 조직의 일원으로서 위로 대통령을 무시하는 일이고, 그와 같은 사건으로서 국민을 무시하는 일이에요. 이거 하면 안 되지. 중앙일보가 얘기하는 겁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유 직무 배제 이후에 6가지를 공격한 것은,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다 끌어왔다. 공격할 수 있는 것은 다 끌어왔다. 그, 이제 뭐, 맛보는 거죠, 이제. 추미애 장관은 감찰 결과 보고를 받고 충격을 받았다. 이거 뭔가 하나 있었는 것 같습니다. 충격을 받았다.
그럼 뭐그 사람이야 충격받거나 말거나 윤 검찰총장은 나는 한점 부끄럼 없다. 팽팽하구만. 이렇게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기자회견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박 내용을 보면은 참 이거 여섯 가지를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앙지검장 시절에 윤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 시절에 중앙일보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을 해서 검사의 윤리 강령을 위반했다. 이 얘기를 추 장관이 2018년 11월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사주인 공석현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했다. 이런 데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반박했는 내용은 지인 전화를 받고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 가서 만났다. 사적인 얘기는 할수 없었다. 이런 얘기겠지. 해당 언론 사주는 대주주일 뿐 사건 관계인이 아니다. 면담 직후에 상급자인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내 오늘 어디 어디 가서 누구 만났다고 얘기했다. 이렇게 반박했어요. 다음은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을 했다. 이건데 주요 사건이란 게 뭔지 한번 봅시다. 추미애 장관 얘기인데 올 2월경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부와 조국 전 장관 사건 재판부에 대한 개인정보가 담긴 보고서를 수사정보정책관실로부터 보고받아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한 일이 있다. 이게 지금 불법 사찰이다 이런 내용인데 윤 총장의 반박은 뭔가 하면은 공판검사가 인터넷과 법조인 대관 등에 통해서 파악하고 있는 재판부에 대한 참고 자료를 반부패 강력부에 보내 공소 유지를 도왔는 업무적인 일이다. 업무적인 일을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비약이다. 비약. 보는 관점이 확실히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채널A 사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감찰 방해했다. 추미애 장관 회견 내용에는 올 4월 대검 감찰부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개시한 직후에 이를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한전 총리는 한명숙 총리입니다. 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 감찰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 지시한 사실이 있다. 이렇게 추 장관이 얘기하니까 윤 총장이 하는 얘기는 총장의 사건 배당 이전에 감찰부에서 감찰을 이미 개시했다. 총장은 이후에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시했다. 그리고 한명숙 총장에 대해서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은 본래 인권부에 소관 사항이고 대검 인권부 인력이 부족해서 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내려보낸 것이다. 바빠서 다른 쪽으로 내려보냈다. 얘기네. 다음은 채널A 사건 관련 정보 외부 유출을 위해서 추 장관이 하는 얘기는 대검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없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했다고 언론에 알렸다. 언론에 알렸다. 윤 총장의 반박은 법무부는 어떤 경로로 검찰이, 총장이 언론에 해당 내용을 했다고 하는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다음은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위험과 신망을 손상했다. 올 10월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 참여 신원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했다.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런 데 대해서 윤 총장은 퇴임 후 국민에게 봉사할 방법을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 것을 정치 참여 선언으로 해석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네요. 뭐 이거 다 언론에 이미 아마 다 아마 기가 딸도록 들었던 내용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머리가 나쁜지 지금 뭐또 나비가 앉았네. 감찰 대상자로서 협조 의무를 위반했고 감찰을 방해했다 하는 데 대해서 추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은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4차례에 걸친 대면 감찰 일정 요구에 불응했다. 여기에 윤 총장의 반박은 법무부에 질문을 서면으로 보내면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왜 비협조적이라고 하는지 도로 의문스럽다. 별 내용도 없네요. 이미 뭐 온갖 사건에 온갖 신문에 이미 많이도 보도됐던 얘기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또 이걸 하고 있네. 보면은 참이 사람들 두 사람 너무해요. 이런 장관 뭐한 명만 더 있어도 국가가 난리가 날것 같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게도 참 웃기는 것이 한 군데 있습니다. 웃기는 것이 한 곳이 있는 것은 청와대입니다. 청와대는 사전에 보고를 받고도 사실상 추 장관 행보를 용인한다. 여권에서는 동반사퇴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어제 이상민 의원, 오선의 이상민 의원 둘이 동반사퇴를 했지요. 야권에서는 청와대에서 이걸 분명히 입장을 표명해라. 응? 이렇게 나오고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데서 진중근, 요새 영주에 전 동양대학교 교수로 있던 분이죠. 진중근 교수는 뭐라고 하나 하면은, 응? 문재인 대통령은 허수아비다. 문 대통령은 허수아비. 뭐 옛날에 386 하디만 이것도 뭐 인플레이가 됐는지 586으로 왔어요. 참. 386, 486, 586. 참. 마이 보라 먹는다. 잘 컸네. 이게 몇 386에서 586까지 왔으면 얼마나 컸노? 진중근 전 교수가 하는 얘기는 문 대통령은 허수아비다. 586 모자란 추미애 내세워 막나가고 있다. 참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은 참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창피스러운 얘기다. 요새 전날의 이진 교수가 요즘은 엄청난 게 지금 뜨고 있어요. 여기도 역시나 또 그런 얘기 나오네요.
추미애, 윤석열이 파국 직전에 보고받은 문 대통령 침묵. 이게 침묵할 사안입니까, 이게? 이게 침묵할 사안이냐고. 아이고. 이게 어디 뉴스인가 하면은 연합뉴스입니다. 연합뉴스 이야기 한번 들어봅시다. 수범열차 흉탁해요. 식탁해요. 문재인 대통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브리핑을 하기 직전에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긴급 브리핑 직후 청와대는 입장을 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의 발표 직전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 장관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은 것이 아니라 통상적 절차를 거쳐 참모로부터 해당 사항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이번 사안에 대해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에 말을 아끼며 거리를 두는 모습인데 이는 청와대가 이 사안을 법무부 장관 소관 사항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청와대 일각에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이 국정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며 예의주시하는 분위기가 그러나 청와대 일각에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이 국정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며 예의주시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추 장관과도 판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청와대가 이 사안을 법무부 장관 소관 사항으로 그러면은 결국은 문 대통령은 이게 법무부가 검찰총장을 조치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러면은 완전히 추 장관이 있는데 검찰총장의 그 판단하는 처분을 것으로 맡긴 해석되는 거네요. 대목입니다. 그러나 청와대 일각에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충돌이 국정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며 국정에 파장을 미칠 우려가 아니고 지금 얼마나 미치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았어. 예의주시하는 분위기가 아이씨. 감지됩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극한 대립이 부각되면 될수록 여론의 눈길은 결자 해지 차원에서 문 대통령에게로 쏠릴 수 있어서입니다. 문 대통령과 청와대로선 검찰개혁 추진이 동력을 잃고 지진부진해질 수 있다는 점도 부담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지친 민심이 이번 사안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청와대로서는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에이, 대통령 참 욕하면 안 되지만은 참 한심하다. 여기 또 봅시다. 자, 앞에 추 장관 쉴드 치고 앉았고, 문 대통령 지금 여기도 침묵한다고 얘기 다 해놨네요. 참, 대단한 분들이야. 대단한 분들. 사람들 정말 지금의 상황은 나이 젊은 사람들은 뭐 이걸 어떻게 볼란지 모르지만은 나이 좀 들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보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가정을 꾸리고 조직을 꾸리는 사람으로 봐서는 이런 작태가 벌어지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또 나올 거예요. 또 나오는데, 여기 진짜 백이 나올 거네? 문 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 사전 보조받고 침묵한다는 거는 여권의 암묵적 승인이다. 결국은 차도살인이면은 누굽니까? 추미애 칼을 빌려가지고 윤석열을 친다는 얘기네. 추미애 칼을 받아가지고 빌려가지고 윤석열을 친다는 얘기니까, 아하.
그러면은 내 손에 피 묻히기 싫다 이 말인가? 에이라이씨. 추미애 장관 브리핑 한 뒤 50분 만에 보고받고도 아무 언급 없었다네. 아유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데 또 여기 보면 이상한 게 있어요. 이상한 게 뭔가 하면은 아까 6개 항이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는데도 그렇게 윤석열 장모를 공격하면서 장모는 이 징계한 장모 수사 허락이 했다거나 잘못됐다거나 뭐 그런 불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계 사안에 넣지 않았어요. 이거는 또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여튼간 이게 높은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이상하다니까. 어디에 이게 그러면 이 잘못된 점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가? 윤석열 검찰총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직무정지 한 점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행정소송으로 갈 것 같습니다. 행정소송으로 나오네요. 윤석열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 결과에 따라 추, 윤 한 명은 결정타가 되겠다. 추, 윤 한 명만 결정타 되는 게 아니고 세 명이 결정타 되는 거 아니야? 그다음 플러스 알파 몇 명이라도 하든지 작살 나는 수가 있어. 에이씨.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그러니까 징계위원회를 한번 알아봅시다. 징계위원회는 이제 곧 소집될 징계위원회를 이렇게 보면은 이게 징계위원회가 볼만하겠어요. 법무부 차관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야 이거 완전히 추미애 장관판이네. 법무부 장관이 변호사, 법학 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 위촉하는 각 1명. 뭐 전부 뭐 법무장관이 다 하네. 포함한 7명. 7명으로 구성된 위원으로 징계위원회를 연다네. 그 여러 보나 많아네. 이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 데 대해서 지금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국민, 백성, 민초가 있는가 하면은 일선 검사들도 정치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폭거를 하고 있다.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 정지에 대해서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것은 추미애 장관은 지금 검사들을 똘똘 뭉치게 하는 그런 중요한 기폭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기폭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징계위원회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윤석열 장관은 뭐라 하고 있나 하면은 그 기자회견을 내용을 맞받아치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나는 소임을 다하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은 국민을 위한 검찰이라 그랬거든. 국민을 위해서 소임을 다하겠다. 말은 당연하지. 국민을 위해서 소임을 다해야지. 이거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총장의 직무 배제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이 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인용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일각에선 윤 총장이 사실상 정치적 활동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검사 징계법상 정치운동 등 금지 의무 검찰청법 43조에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가 될 것, 된다는 점을 들어 가처분이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으로 관측도 하고 있다. 그럼 이거를 지금, 정치 활동으로 본다 이 말이네요. 추 장관이 이날 윤 총장의 직무 배제를 단행한 만큼 징계 절차를 빨리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얼르그만 떨어낼 작정이구만. 법무부는 곧 징계위원회를 소집해서 징계 수준을 논의할 방침이다. 바로 징계위원회 여는 건 아니고 뭐 또 논의를 해가지고 하는 말이지.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비위 검사에 대한 해임, 아 여기서 해임이 나오네. 해임, 면직도 나오고 정직도 나오고 뭐 감복 견책 같은 건 이거는 뭐 별 문제 안 되는데 감복 견책 여부를 결정한다.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소집돼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모인다. 뭐 이거는 뭐 거의 해임이나 면직, 정직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안 되겠나 하는 예측이 우리가 보여지고 있네요. 추 장관이 아마 이거 할 때는 이 세 개 보고 했는 거지 뭐 감복 견책 보고 했겠습니까? 뭐 박살나게 한번 쏴보시오. 하지만 이 내용을 한번 이렇게 읊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싸움 똑같은 계곡에 한 계곡에 맹수 두 마리를 몰아여 놨으니 그 우열을 가리는 싸움이 안 벌어질래야 안 벌어질 수는 없어요. 없지만은 싸우더라도 이거를 말릴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것을 말리지 않는다 그런 거는 정말 우리 국민들은 특히나 우리 나이가 이래 좀 들었는 사람들은 이 대통령을 나무래지 이 사람들을 나무래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싸울 수 있어요. 비슷비슷하고 도토리 기재기고 도찐 개찐의 사람들이 싸울 수는 있어요. 싸울 수는 있지만은 이것을 방관하고 있는 방관할 위치에 있지도 않는 사람이 방관하고 있는 그 자체를 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알아야죠.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임명하고 저거 사면하고 하는 것, 사퇴시키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청와대가
한말 뒤에 물러나가지고 이기는 놈내 편, 이기는 놈내편 해도 추미애가 이기면은 내편 될런지 모르지만은 윤석열 지지기가 이겨가지고는 오히려 더 거센 반발이 예상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가 전 사실 더 궁금합니다. 청와대 쭉 지켜보십시오. 일상 끝나고 나면은 뭐 어떤 화살이 부러져 버리라는지 더큰 대포가 돼가지고 돌아갈지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요 밑에 구독 있잖아요.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니까 여러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옆에 알림도 딱 눌러주시면은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